지난주 서울신문이 주관하고 한국박문회의위원회가 주최하는 K-POP 커버댄스 일본 본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 18일에는 태국 본선이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습니다. 임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태국 방콕의 시나카린 위롯대학 외수홀입니다. 수백 명의 여성이 한껏 들뜬 표정으로 2011 커버댄스 페스티벌 태국 본선대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출한 193개 팀 중 18개 팀이 무대에 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소녀시대, 빅뱅, 비스트, 카라, 샤이니, 2NE1 등 국내 아이돌 그룹의 춤 동작을 열심히 따라합니다. 객석의 팬들도 연신 몸을 흔들거나 탄성을 지르는 등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태국 출신 니쿤이 소속된 2PM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했고 축하 무대도 꾸며 현지 소녀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태국 대회 우승팀을 발표하는 순간 꿈에 그리던 한국을 찾게 됐다는 기쁨에 울먹이기까지 합니다. สวัสดีครับพวกเราเน็กซ์คูลนะครับวันนี้พวกเราดีใจมากที่ได้รางวัลชนะเลิศ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วันนี้แล้วก็จะทำเต็มที่ให้ดีที่สุดสำหรับเวทีที่เกาหลีเดือนตุลานี้นะครับพวกเราจะพยายามและตั้งใจเพื่อให้ได้แชมป์อีกครั้งหนึ่งครับ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64개국 1,700여 팀이 동영상을 보내와 시작된 이번 대회는 지난 6일 러시아에서 시작된 6개 권역별 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27일 한국 본선을 거쳐 세달 3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최종 결선에서 20여개 팀이 자웅을 겨룹니다. 네, K-POP 커버 댄스는 누구나 쉽게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댄스이기 때문에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 K-POP이 전 세계에 좀 더 빠르게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POP 열기는 각자의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쌍방향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임명선입니다.